네, 이 시간에는 540페이지에 사회구조와 일탈행동,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목을 보니까 사회구조라는 단어하고 일탈행동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구조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개인 간의 상호작용, 뭐 가령 뭐 경쟁이 있었고, 네, 경쟁, 갈등, 협력, 교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과 이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종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 어떤 일정한 안정된 틀을 만들어집니다. 안정된 틀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네, 안정된 틀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사회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호작용들이 모여서 사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회 관계들이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사회 관계, 뭐, 우리 사회에는 뭐 수많은 사회 관계들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합하면 이제 보다 더 안정된 틀, 보다 더 넓은 의미의 하나의 틀이 나올 것이야. 그러면 이것을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 구조가 사회 관계보다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명확히 구별될 수는 없어요. 이제 수학처럼 그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작은 안정된 틀, 작은 개념을 사회관계라 한다. 거기 한번 사례를 보세요. 네,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있더라. 거기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있겠고, 또 동료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더라도 또는 이제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래도 쉽게 적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학교 전학을 했다 가지고,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전학을 했어도요 대체적으로 적응을 해서 또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응? 선생님과의 관계 유지합니다. 2학년에 다니다가 3학년으로 올라갔어도 역시 또 친구들과의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사회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가 있음으로써 이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관계들이 보다 더 긴밀하게 조직화된다. 그래서 더 일정한 어떤 패턴을 이루게 되면 커다란 의미의 사회 구조가 생겨난다, 이거죠. 거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의료 보장 체계도 일종의 사회 구조라고 나오죠. 의료 보장 체계. 각 나라마다 의료 보장 체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이것이 다 다를 것이다, 이거죠. 이제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저소득층인 여성 그리고 소아 어린이죠, 얘네들은 비만 치료 비용 등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저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그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성들, 저소득층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층에서 보다 더 뚱뚱한 애들이 비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영양 상태가 불균형인 거죠. 부자들이 진짜로 부자들이 아주 뚱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 영양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고, 또 그리고 이제 헬스도 운동도 하고, 그러니 이제 비만병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살이 찐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여성층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층에서 비만 환자가 많이 나오더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틀을 보이니까 커다란 의미의 사회 구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회 구조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특징. 네. 사회 구조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것이야. 네,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성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저소득층의 여성이나 소아가 비만증에 걸렸다는 것도 이제 계속적인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특징이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런 것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병에 많이 들어. 비만증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런 현상은 지속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적이다. 뭐 유사한 개념이죠. 지속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간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예,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회 구조라는 것은 뭐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도 이제 큰 특징이 됩니다. 거기 사례를 보듯이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죠. 그러면 동독 지역은 원래 공산주의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자본주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심한 어떤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사회 구조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속성입니다. 자, 세 번째 표는 개인과 집단과 사회 구조의 관계 이렇게 나왔죠. 개인, 집단, 사회 구조. 자, 여기서 정리된 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 구조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나와 같은 우리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사회. 네. 그래서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 네. 공무원이라는 제도, 한 21세기 공무원이라는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야.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한 100년쯤 후에 되면, 100년쯤 후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배운 거로는 옛날에 2000년 전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험을 치러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추첨이나 윤번제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고, 반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거기 사례로 제가 썼듯이요. 여기 해당하는 사례. 사람들이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던데, 우리나라에 이제 도시 생활에 찌들어서 정말 힘드니까, 도시에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이른바 귀농, 농어촌으로 이제 한 중장년쯤 되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농어촌 마을로. 그걸 귀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늘고 있대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기존의 농촌 어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예지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농촌으로 유입을 되다 보니 새로운 문화가 농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농촌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가 이제 약간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것이고 사회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그래서 농촌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점점 변화하죠. 지금은 뭐 농촌이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농촌과 도시의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농촌 사람들도 아주 오지만 말고 오지가 아닌 곳은요, 그 도예지 사람들하고 생활과 도예지 사람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거야. 거기에 뭐 TV도 있고 뭐 문화생활 다 누립니다. 화장실도 다 수세식으로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인심이 각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웃지간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541페이지. 여러분 이제 그 여담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회문화파트죠. 사회문화파트는 앞에 있었던 법률이나 경제파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사회문화파트는 막 외우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외울 것도 없고,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기능론은 어떻고, 지금 기능론 할 텐데 왜 사회구조에 대한 기능론 입장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유의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능론과 갈등론이 또 나왔어요.
우리가 이 사회문화 파트의 전반적인 곳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계속 도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사회구조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기능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구성,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고 통합됩니다. 의존하고 통합돼. 그럼으로써 사회가 유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따로따로 기름과 물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회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요, 서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를 공유한다. 합의가 핵심 단어죠. 합의. 네. 뭐 싸워서 일방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네.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우리의 생활의 규칙으로 삼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유지된다고 봐요.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사회는 이제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이 일어나요. 기능론적 입장에서도 보면 사회라는 것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 근데 변화하더라도 이 사회 구조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능론자들은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냥 막 불안한 상태로 계속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동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네, 사회 구조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안정이나 존속, 통합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는 갈등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계속적으로 변동하려고 하고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막 갈등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능론의 한계라는 거죠. 이제 갈등적인 측면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칸에 갈등론 나옵니다. 갈등론. 지금 보고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것은 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계층이 그 힘이 약한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어떤 가치체계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사회구성원이 이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배계층이 있어요. 힘이 강한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계층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러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피지배계층, 우리와 같은 이제 일반 피지배계층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그냥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 그냥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암울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갈등론 입장이다 보면 이제 사회 변동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돼요. 사회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 권력을 달리하는 힘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에 서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회 변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론이야. 근데 이처럼 갈등론은 오히려 이제 너무 갈등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니까 갈등과 대립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죠, 항상 사회가. 그래서 사회의 안정적인 측면, 균형성, 조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갈등론은 우리가 맨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된 틀 안에서 거기 노력하려고 하죠. 뭐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취직하려고 하는 공무원 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렇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틀로서 제도로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크게 들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자꾸 투쟁하려고 하고 막 싸움질이나 하려고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려고 하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자, 결론.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제 너무 양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되고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이론이니까 서로 같이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요.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일탈 행동이 나옵니다. 일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부분의 제목이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이라고 했어. 그럼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안정된 틀이 있었는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는 것이 사회 구조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이 일탈이라고 보면 돼요. 일탈 행동. 사람들이 사회 구조가 형성된 그 범위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짝 그 궤도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회 구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규범과 가치, 이런 규범과 가치에 반대하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걸 일탈 행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네, 일탈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가다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궤도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만 괜히 튀어보려고 뭐 눈에 띄려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일탈 행동이다 이거. 여자들이 지금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귀걸이 목걸이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남자들도 많이 하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돼서 하는 그 남자들도 이거 귀걸이 목걸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가 혹시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나타나면 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 경우가 일탈 행동이다 이거야. 그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실험까지는 아니고 관찰을 해봤어요. 어떤 학자가 도대체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면 왜 사람들은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까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죠. 엘리베이터 타면 저 뒤쪽 벽 쪽을 보고 서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대개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혼자서만 저 벽 쪽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 느끼기에 좀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전부 출구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달리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 일탈 행동의 이제 특징들은요. 일탈 행동은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이다. 어떤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고 어떤 것이 일탈 행동이라는 것은 뭐 만고의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일탈이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뭐 화려한 복장과 진한 분장은 무대 위에서는 연극 배우가 하는 무대 위에서는 일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정상적인 행동이지.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길거리에 우리가 돌아다닌다 봐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죠. 진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일탈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똑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 한국 사회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아직 그래도 좀 보수적이죠.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야. 만약에 거기서 학교 내에서 막 애들이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 막 밴드 치고 기타 치고 막 맨날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은 그죠? 캠퍼스 한 곳에서 교정 한 곳에서 막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우리 사회는 아직 그 학생들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일탈 행동자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학생들이 뭐 꼭 입시 공부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노래 부르고 밴드 악기 연주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일탈이었다가 어떤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스커트.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뭐 여성들이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거는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일탈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니스커트 입었다 그러면은 막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많았겠죠. 뭐 젊은 것들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은 보편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일탈행동이 가져온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3번과 4번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회적 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일탈행동이 막 일상화되면 사회적 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만약 어느 사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아진다, 네,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사회적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풍기가 문란해지는 거죠 사회가.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일탈 행동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탈 행동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러한 사회 구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탈 행위가 있다는 건 어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일탈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걸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탈 행동자들의 행위를 가지고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할까를 잘 보고 그래서 사회적 모순 그리고 사회적 긴장을 읽어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54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일탈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일탈의 의미가 거기 다시 정리가 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개별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각각 주어진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구성 요소들 상호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기능론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기능.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각자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일탈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기능론의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론이 아노미론이야. 아노미론. 아노미론에는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아노미론. 사회학적 용어로서 아노미는 사회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이제 무너지는데 그럼 새롭게 대체할 규범이나 가치가 미처 형성이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규범이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지 못하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탈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노미론이에요. 거기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 전통사회는 이제 집에서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어. 근데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점차 뭐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가정 내로도 들어오더라. 그러면 가정 내에서 부인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약간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역할들이 변화하는데 산업사회에 새로운 규범이, 즉 부부의 역할이 새롭게 형성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규범이 네. 새로운 규범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네. 그래서 부인은 남편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인데 남편이 미처 새로운 그런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부부싸움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일단은. 그래서 부부싸움도 일종의 일탈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싸움이라는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바로 지배적인 규범이 무너졌는데 새로운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나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노미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해체론. 사회해체론. 기존의 사회구조가 해체됐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기존에 쭉 이루어지는 뭐 가족제도라는 것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일탈 행동이 벌어집니다. 가족제도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 일탈 청소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해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병리론. 병자가 우리 병원할 때 그 병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병리론. 일탈행동이란 것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론이다. 우리 몸에도 질병이 일어나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보는 거야. 사람의 신체와 같은 존재로 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일탄행동이라는 병이 일어난다 이가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이게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이 아노미론, 사회해체론, 사회병리론은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탄행동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머튼의 아노미로 나옵니다. 네, 머튼의 아노미로.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제 아노미론 나름대로의 아노미 이론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어떤 문화적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화적 목표가 있어.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겠죠. 수단. 자, 어떤 그 A형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목표를 인정을 해요. 우리 책에는 플러스로 지금 나타나는 거, 플러스 인정을 하는 거. 저도 그냥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한다 이거, 수용.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목표 많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건 인간들의 목표다 이거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자, 다시 정리하면요. 돈을 벌자 이게 목표야.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죠. 뭐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그 대가로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우리의 공유된 수단이잖아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자. 그럼 A형의 사람들은 돈 벌자라는 목표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떳떳하게 내가 돈을 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동조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목표와 수단을 동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예요. 이 문화적 목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자라는 목표는 인정을 하는데 굳이 이 돈을 버는 과정이 정당한 방법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부한다. 그럼 뭐야?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해가지고도 돈 벌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머튼이 부르기를 혁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혁신이란 말은 원래 좋은 의미인데 이제 어울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그 기존의 어떤 수단을 부정을 하는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부정을 한다 해가지고 혁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목표를 인정하지는 않아. 목표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어떤 절차나 수단 측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자. 이게 이제 문화적 목표죠. 공무원 사회의 목표는 틀림없어요.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야. 근데 어떤 공무원들은 무슨 국민에 대한 봉사냐 쥐뿔 그지? 내가 뭐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내가 예?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어? 내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공무원이 된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대부분은 국민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조차도요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공직사회에서 따라야 할 규범이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이나 절차는 수용을 하는 거야. 뭐를 수용한다고요? 규범이나 절차 같은 것은 그냥 수용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
그리고 공무원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분들이니까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획일적으로 적용해. 내가 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더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차, 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이런 형식을 의뢰형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의례적으로만 수용하더라 절차를 수단을. 근데 마음속으로는 목표는 거부를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이제 회피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 야 그거 나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무슨 뭐 수단,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그냥 완전히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외톨이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이제 마약을 탐닉하는 사람, 알코올을 탐닉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도피형, 회피형, 도피형, 회피형. 그리고 이제 뭐 반역형이라고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도피형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여기 이 도피형 이 사람들은 그냥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살고 있는 거야. 대책 없이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문화적 목표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수단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부는 하되 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막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혁명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더라. 혁명가, 사회운동가, 그리고 뭐 히피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청소년 집단들이 그렇죠. 이제 60, 70년대 미국에서의 청소년 집단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성세대와 다른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 네,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고 뭐 머리 기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순한 도피형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추구하는 반역형이라고 합니다. 예, 머튼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일탈 행동이에요. 요것만 빼고 지금 동조형은 정상적인 행위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야. 근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문화적 목표와 수단 어느 하나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얘네들은 바로 일탈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론 이야기인데요. 갈등론. 갈등론은 일탈이라는 것이 그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나타났더라. 불평등.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평등하게 갖지 않고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을 누구는 많이 갖고 있어. 누구는 이제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걸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해.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존의 구조에 대항을 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이 바로 일탈 행동으로 봅니다. 일탈 행동이에요. 이거 일탈은 아까 우리 기능론에서는요, 그 뭐 사회 병리론도 있었잖아요. 사회 병, 왜 병리론이냐?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가 뭐 약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병이 없어질 수 있어요. 병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병이죠, 질병. 근데 갈등론 입장에서는 일탈 행동이 단순한 사회적 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거야. 오히려 병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일탈은. 왜냐? 바로 지배계층이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 간의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자체가 바로 일탈 행동이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여기엔 집단 갈등론, 뭐 가치 갈등론 있습니다. 집단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지. 얘네들이 서로 갈등한다는 것이야. 이거는 지배 계층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회적 규범을 피지배 계층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가치 갈등론은 비슷하긴 해요. 지배 계층, 즉 지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피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 자기 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지배계층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가치갈등론도 역시 갈등론의 하나예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나와서 세 번째. 상호작용. 일탈행동이란 것은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탈행동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봤던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커다랗게 봐요. 그래서 거시 이론이었죠. 커다랗게 보는데, 우리 그 사회적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인간들이 상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탈행동이다. 그래서 작게 보는 미시 이론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이제 낙인론 같은 것이 있어요. 낙인론은 일탈은 처음부터 일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일탈행동이라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다. 네. 낙인이 뭔지 알죠? 낙인. 그래서 저놈은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야. 자,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다른 학생 친구의 가방을 뒤져서 뭘 훔쳤다 이거야. 작은 물건을 훔쳤어. 네. 그것이 만약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요.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면 다른 애들이 다르게 보죠. 걔를. 쟤는 도둑질하는 애야.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들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죠. 쟤는 좀 문제점이 있는 애일 거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 자그만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어차피 나는 도둑놈이 되었는데 나는 도둑놈처럼 행동해야죠. 네, 어차피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그래서 도둑놈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도둑놈이라고 낙인 찍었기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 일탈, 1차적 처음에 어떤 일탈행동일 때는 만약에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일탈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들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일탈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일탈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좋은 예가 나오죠. 전과자가 됐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일단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쟤는 이제 범죄자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출소를 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 쟤는 전과가 있는 놈이야.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낙인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낙인론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작은 일탈행동을 누군가가 했을 때 이걸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기 스스로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해줘야 돼요. 또 치료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있어요. 차별적 교제 이론. 교제가 말 그대로 친구를 사귀는 게 교제잖아. 교제. 근데 교제를 하면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차별해 가면서 사귀기는 안 되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이런저런 친구들을 다 사귀는 게 좋아요. 그지? 공부 잘하는 친구만 사귀면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사귀고 성격 활달한 애 뭐 그 온순하네. 뭐 여러 부잣집에도 사귈 수 있고 가난한 집도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적으로 골라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일탈 행위자를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애도 역시 일탈자가 된다는 이론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범죄자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거기서 범죄 기술을 습득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일탈의 원인이 바로 일탈자들, 일탈 행동자들의 행동을 학습한 결과로 보는 이런 차별적 규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러죠. 네. 이제 까마귀를 말하자면 일탈자로 보고 백노 정상적인 애가 자꾸 그 일탈자들 틈바구니에 가면 그 똑같이 까마귀가 된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핵심적 단어입니다. 일탄 행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탄 행동자는 없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탈자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이게 차별적 규제론입니다. 일탈 행동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